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디컴파일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JDX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 JDX 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영상으로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도구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JD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때 자바 파일로 변환을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인시큐어빙크 2라고 이제 우리가 취약점 분석 학습을 할때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바 파일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스말리 코드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할 때 필요한 코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본 파일하고 거의 원본 파일을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자바 파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디컴파일 할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또 새로운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자, 그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는지 보면은 이 프리다 스니핏, 그 다음에 엑스포즈 스니핏이라고 해서 저는 요것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프리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은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을 할때 거의 이제 필수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룬 그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꼭 배워야 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리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프로세스, 이게 안드로이드 쪽이든 iOS든 윈도우즈, 맥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세스에서 인젝션이 가능해요. 예전에 이제 이런 인젝션들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시오너나 아니면은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야 돼요.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인젝션, 뭐 후킹, 그런 API 후킹 그런 것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프리다가 나오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실시간으로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영원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젝션을 통해가지고 그 수간들을 바꿔서 우리가 우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앱 진단을 할 때는 여기가 어떠한 그 루팅, 여러분들 루팅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루팅 탐지들을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솔루션의 특정한 기능들을 우회를 할때이 프리다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수 아이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니핑이라고 해서 이 스니핑이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각 모임 이렇게 이제 지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프리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보이면은 JDX 새로운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JRE하고 포함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JRE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바 환경, JRE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것을 실행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JRE가 나는 설치가 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용량이 좀 크더라도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을 해제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저와 같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APK 파일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하는 것들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팅들이 탐지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포스트 로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앱을, 악성 코드가 아니고 이 취약점 진단 앱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분석했으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로그인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루팅들을 탐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앱에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루팅을 탐지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루팅을 탐지를 우회를 하기 위해서 프리다 형태로 코드들을 난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프리다 스냅앱으로 복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죠. 하지만 이제 노트패드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복사된 것들을 복사를 이제 붙여넣기 하는 거죠.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조금 일부 코드들을 바꿔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만든 이 프리다 우회할 쓴 JS 파일에다가 이제 반영을 시켜주긴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전에는 코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뼈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다, 분석하기, 그다음 우회하기 되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말리 코드나 그런 것들을 좀더더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JEDE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하고 탭하고 스말리 코드하고 같이 볼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키로는 탭입니다. 탭.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JEDEC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컴파일 도구, 그 다음에 이런 기능까지 포함한다면은, 이것이 거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것들 기능들이 더 있어요. 많이 있고, 보안 솔루션 같은 거 우회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무료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번에 기능들을 조금 보면은, 요거는 저는 처음에 뭔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드 같은 경우, 한마디로 여기 있는 코드들을 나온 것을 그냥 컨트롤 C, 그 다음에 워드 파일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 V를 해주시면은 하이라이트가 그대로 이제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 보고서를 좀쓸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까지 이제 좀 있는 거죠. 굉장히 편한 거죠. 하이라이트까지 다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